그날 저녁 5번은 준우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는데요. 아, 간초. 이거 뭐야? 기역. 니은. 오케이. 디귿. 참 잘했어요. 리얼. 참 잘했어요. 디귿. 디귿이야, 이거? 곧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직 한글을 다 떼지 못한 준우. 오바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괜찮다. 안 가르쳐도 돼. 1학년 학교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서도 배울 수 있어, 한글.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 들어가면 걱정이 많죠. 오케이, 이거는 봐준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비누 글자를 배우는데요. 맞아? 맞아요, 엄마? 안 맞는 맞아? 것 같은데, 준우야. 이거. 준우야. 이거가 비누잖아. 아이고, 오바 씨. 이거 어떻게 해요? 비누. 비누가 이거 아니거든요. 비누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비누가 이거 맞아. 몰라? 야, 준우 너 너무 의기양양해 한다. 반면 민망해진 오바. 내일 아빠랑 숙제 같이 갔다 왔어. 엄마랑 안 돼. 이제 엄마랑 같이 숙제 안 해. 너무 힘들어. 내가 내 한국말이 준우한테 문제 아닐까 물어봐요, 준우한테. 준우야, 엄마 한국말이 알아듣지 못해요? 엄마 한국말이 어려워요? 엄마 한국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냥 엄마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느낌? 엄마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한국말이 서툰 엄마의 마음을 준우는 알까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또 TV 삼매경. 준우야, 우리 이제 TV 끕시다. 밥 먹어야 돼. 응? TV 끄세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준우. 결국 강제 종료시키는데요. 엄마! 어디서 소리 들려? 엄마 안 먹어. 급기야 준우는 식사 거부. 오케이. 앉으세요, 서준. 앉아. 지금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서준? 이거 하지 말고 똑같이 앉아서 먹어. 알겠다고요. 분위기 점점 살벌해집니다. 맛있어, 똑같아.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있는 여기 안 필요해. 이거 먹어봐. 싫어요. 매워. 안 매워.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안 매워, 이거는. 내가 알아서 먹을 거거든요. 순으로 아니야. 응? 순으로 아니야. 그런데 손으로 밥을 먹는 준우. 이거 위험합니다. 먹던 반찬을 다시 또 내려놓고. 야, 저러다 혼날 것 같은데요. 자, 이리 와, 서준. 이리 와. 이리 와, 화가 많이 났어. 이리 와. 심상치 않다, 와라. 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건 그 무서운 파리치. 했으면 이걸 어떻게.
그때 식사 안 끝났는데 도망가는 거 맞아? 아니요. 근데 왜 도망갔어? 네? 왜 도망갔어? 대답해야 돼. 우바 씨, 아주 정말 제대로 혼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혼내지 않아요, 많이. 말도 하고 엄마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이쪽에서는 많이 혼내요. 아이가 뭐가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어. 엄마가 이거 치우고 나서 준호가 놀고 싶든가 책 읽고 싶든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때 식사 안 끝났는데 이거 계속 가서 다시. 네? 오바가 준호를 엄하게 가르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랬지. 준호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또 지나가는 사람도 어? 아들 찾은 거야? 저기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좀 많아. 준호가 똑같이 한국 사람 했으면 누구나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준호가 더 에듀케이션, 교육 잘하고 또 어른들한테 잘하면 진짜 좋은 아이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고집 많이 해요, 준호한테. 이런 사람 돼야 돼. 며칠 후 준호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은 우바. 우바, 여긴 웬일이에요? 이제 그다음. 아,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니은 알아야 되는데 가끔씩 비읍인데 가끔씩 미음이라고 부르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어요. 그게 준우가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노력하면 초등학교 될 때까지 한 달 정도라도 아이들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어머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께 부탁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을. 대화하고 준호 아빠도 저한테 얘기 많이 해야 돼요. 네. 라고 준호랑 같이 있을 때 시간. 감정도, 마음도. 마음도 물어보시고 같이 대화를 계속해요. 어떤 공부보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그날 저녁 시간 준우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우바. 나 슈퍼맨 되고 싶다고요. 준우 이거 멈추고 아니면 먹고 얘기해요. 먹고 얘기해. 급하다 급해 마음만 앞서는 우바. 뜨거워. 다른 거 해줘. 다른 거 바꿔볼게. 여기다가. 이야, 신났다 준우. 평소와 달리 준우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는 엄마. 여기다가. 지금은 차가울 거야. 준우야. 그때 준우 밥 먹어. 밥 먹고 얘기하자. 그래요. 밥 먹고 차근차근 해요. 이 세상에서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학교 어린이집. 아니, 학교 어린이집 말고 이 세상에서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학교 어린이집 사람. 선생님. 선생님?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보다 선생님? 아니. 엄마 아빠랑 선생님이랑 둘 다 좋아해요. 다 같이 앞서서 좋아해? 응. 다 같이.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동산아지 잘못해. 하지마가 많아요, 저한테는.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하지마. 제가 뭐라, 엄마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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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하지 마라. 제가 더 미안하는 마음이 많아요, 준호한테. 이제는 그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가 더 어리니까. 그래요, 우바 씨.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봐요. 모처럼 준호와 엄마, 단둘만의 데이트를 나선 두 사람. 오랜만에 한강 오니까 준우야 어때? 진짜? 왜? 나
있어준 엄마 또 약속할게, 준우한테. 앞으로는 엄마가 잘할 테니까 준우도 약속해줘야 돼. 엄마 말 잘 듣고, 약속하자. 이리 와. 약속. 진짜 약속이다. 응? 아이고, 진한 통까지. 준우야, 너도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내가 못했던 거 준우한테 지금은 해주려고 싶고, 또 하나도 진짜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못 말리는 개구장이지만 사랑스러운 7살 준우. 이 넘치는 에너지와 밝은 모습 끝까지 잘 지켜주고 싶네요. 우바의 마음처럼 준우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다음 이야기. 뭐야, 제 얘기? 내일 아침에. 어떻게 그래, 그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자기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크게 변한 걸로 다가오고. 게다가 집밥을 거부하는 남편. 맛있는 밥 우리 집 없어요. 헌데 직장까지 갔더니 어째? 같이 안 가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안 살아요. 한국 생활 10개월. 글로벌 부부의 화끈한 접전이 시작됩니다.